그런 디테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수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성영 인사이드로 박준수 잡았습니다. 박혜민을 상대로 뱅크샷. 자, 밀어야 연습이 좋았어요. 하지만 공을 빼앗겼습니다. KB스타즈 뒤로 짧게 전달. 다시 같은 코스예요. 박지수 이번엔 나왔습니다. 단타수의 석점 공부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단타수 선수 정말 활용하기 네? 좋은 그렇죠. 선수이면 틀림없습니다. 벌써 13득점. 지금은 스틸까지 해줍니다. 네. 다시 백커드를 하고 있는 단타스. 심성영 자리를 일단 지켜주고요. 초단위의 시간. 지금 너무 읽혔어요. 김현두 선수. 강하정 중앙으로 김보미. 손튼의 낮은 수비. 스틸 시도하는 손튼. 손튼 공의 주인 누굽니까? 헬드볼이 선언됩니다. 김보미 선수 정말 아쉽네요. 네. 저거는 손트 선수한테 블럭을 당하더라도 저거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을 내리면서 뭔가 계속 이 환불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어쩌면 농구도 정말 그 순간순간의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매 순간 선택이죠. 네, 인생도 모든 순간이 선택인데 그 찰나의 순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찍어야. 그렇죠. 네. 아침에 하는 건데 성영아 너가 잘해야 돼. 알았어. 담임 쪽으로 줘. 담임아 꼭 받아. 알았어. 담임아 어때? 담임 쪽으로. 알았어. 만약 담임 그냥 빼서 하면 돼. 빼서 바로 시작하라고. 빼서 만약에 뺐는데 애들 마크가 안 되면은 그냥 원하위로 돌아가라고. 알았지? 빼서 슈퍼라도 주고 시작하라고 그냥. 알았어? 아동이 갔다가 아동이 갔다가 아동이 저기 아니 성현이 갔다가 아정이 돌아와서 뒤로 치고 너 보미 스크린이야? 알았어? 다시 나오는 거야. 한번 수수야 아정이 주는데 아정이 여기서 잔삼을 하고 바로 아정이 안 되면은 그냥 다운스크린 보내야 되고 성형이 다운스크린 받아와서 네가 하다가 스위치 걸면 찔러주든 성형이 주든 네가 해결하라. 알았지? 여기서 봄에 아정이가 이러면은 들어오면 여기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알았지? 다섯 점을 앞서 있는 KB스타즈입니다. 40-35고요. 자, 추격은 계속된다. KB스타즈의 정규리그 우승 경우의 수인데요. 다섯 경기가 남아있는 KB스타즈. 빨간색 자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시즌 마지막 맞대결 청주에서 우리은행과의 대결인데 이 경기 지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모든 잔여 경기를, 전 경기를 승리했을 경우에 우리은행의 또 이제 승패를 좀 봐야 될 텐데 우리은행이 KB스타즈에게 진다는 가정하에 KDB와 하나은행 그리고 신한은행전 이 세 팀에게 한 번에 패가야 하는 KB스타즈는 어찌 보면 다른 팀들이 한 번은 더 가줘야 되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을 다 해놓은 다음에 기다려야 되기까지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초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쿼터 강하정 선수 쪽으로도 약간 주문이 들어갔었는데요. 자 잡았어요. 넘어진 상황 던집니다. 강하정 석점! 버더비터가 들어갑니다. 성공이네요. 6초 남은 상황. 이 쿼터 원샷 플레이. 손턴 쪽으로 갑니다. 먼 거리 석점 던지는 카일라 손턴! 받아쳐줍니다. 그리고 이 쿼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신나서